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칠계 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칠계 얼려놨던 겁니다. 이거를 한번 헹궈서 해동되기 전에 지금 아직 엉엉 얼어 있는 상태거든요.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튀겨야 됩니다. 해동시키면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라이팬에 아주 작은 후라이팬입니다. 그거 한 16cm 정도? 튀김할 때는 기름을 조금 쓰려고 제가 그랬고요. 칠계에다가 밀가루 한 스푼과 전분을 이렇게 반반 섞어서 지금 한번 씻었더니 자체에 물이 좀 있거든요. 물이 있기 때문에 대로 수분이 좀 있으니까 좀 촉촉해집니다. 밀가루가. 대로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지금 프라이팬이 좀 작고 기름도 작기 때문에요. 불을 아주 약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수분이 젖어서 밀가루 반죽이 저절로 이렇게 젖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제 기름이 좀 크네요. 좀 더 넣겠습니다. 조금 더 바삭하게 튀기겠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기름이 안 튀는데 아까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많이 튀었거든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겼는 거를 제가 지금 건져놨는데요. 알이 떨어졌는 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약간 새우깡 맛 같은 것도 나요. 고소한 맛. 바삭 튀겨져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튀기는 거는 이렇게 한 그릇 정도 튀겼습니다. 칠계 강정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파 약간 다졌거든요. 3, 4스푼하고요. 청양고추 2개 다졌습니다. 다진 마늘 1스푼입니다. 올리고당부터 넣을게요. 자, 올리고당 2개 넣겠습니다. 또 진간장.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 하나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간장을 아까 제가 하나 반 정도 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 스푼 더 넣어서 2스푼 물엿과 진간장을 같은 양으로 했습니다. 고춧가루 1스푼.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넣고요. 끓입니다. 바삭하게 볶아서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여기 마무리로 참기름 통깨 끝났습니다. 이게 맛있는 칠계 강정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는 칠계 강정이 다 됐습니다.